입주권, 분양권 뭐 이런 가격들이 크고 있습니다. 신고가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신고가들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은 지금 입주권 분양권 안에서 둔촌주공 84제곱미터가 22억 9,7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분양 당시 가격보다 한 10억 정도 이상의 프리미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양 가격도 분양 가격인데 주변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이라는 것은 분양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들 있죠. 분양가 치솟죠. 그러다 보니까 또 청약 경쟁률 너무 높죠. 그러니까 당첨 기회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분양권하고 입주권 쪽으로 수요세가 커졌다. 그러니까 수요세가 커졌다라는 거는 그 해당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 물량 부족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분양권 시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시장 흐름 안에서 지금 뭐 보면은 장희동에 있는 장희자의 레디언트 같은 경우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신고가를 냈거든요. 입주권이 12억 10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가 이제 같은 평형 분양가가 10억 235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도 입주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동대문의 휘경자의 디센시아 여기도 59제곱미터 입주권, 그 다음에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여기도 59제곱미터, 여기도 지금 휘경자의 디센시아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했을 때 1억 6,300만 원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뭐 한 1억 4천만 원 이상 오른 그런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만만치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양 가격, 특히나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뭐 4,19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개포동에 있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는 곳에 보류지 매물이 기존 매물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면서 신고가 이것도 보류지에서도 나왔거든요. 보류지가 잔금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자산 여력이 있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나왔다라고 하죠. 보류지가 어떤 거냐면 뭐 조합들이 나중에 소송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송 같은 것들 뭐 또 추가적인 뭐 경비 이런 것들 대비해 가지고 남겨둔 가구인데 이 가구를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왜 예견이 됐냐면 무순위 청약을 했을 당시에 101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예, 그래서 뭐 이거 굉장히 그 뭐 로또 단지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받으면은 그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류지가 그 매각이 된 거죠. 25억 5천만 원으로 매매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매매가보다 한 1에서 한 2억 정도 높은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파트 평균 금액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거래들 보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선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뭐 학군지라든지 뭐 입주 그다음에 신축단지 뭐 이런 프리미엄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이 이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외면받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 흐름이 타는 국면이라고 하면은 이런 뭐 보류지도 굉장히 큰 그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은 뭐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그 강남권의 보류지가 이 정도로 신고가 기록하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시세 흐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뭐 그 신축 단지들 보면은
미분양된 단지들 있거든요. 이 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분양 단지도 완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만 해도 사실 잘 쳐다보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 고분양가 아니냐라고 했었던 그런 단지예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 보면은 트리우스 광명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총 3,344가구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그런 단지예요. 이게 작년 10월에 730가구 모집을 했어요. 분양 모집을 했었는데 100가구 넘게 미분양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전용 84제곱미터는 뭐 10억 9천만 원으로 공급되면서 그때 이거 서울도 아닌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어떻게 서울 가격보다도 높게 되냐라고 했었는데 무순위 청약까지도 넘어갔어요. 뭐 무순위 청약이면 뭐 전국 단위에서 다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6차례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결국 미분양 물량들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1월에 분양한 광명 그 5블록 있거든요. 거기도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도 완판을 했습니다. 여기도 전용 면적이 뭐 12억 3,500만 원 정도에서 트리우스 광명보다도 더 비쌌었는데 여기도 완판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프루지오 클라베뉴라고 이런 단지인데요. 여기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4억으로 형성이 되면서 고문양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단지도 막상 가보면 굉장히 좀 언덕에 있어서 이런 언덕에 있는 단지가 뭐 84제곱미터가 14억이냐라고 하면서 좀 미분양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분양하고 나서 입주까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잔금 일정이 굉장히 빠듯했던 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완전히 이제 물량들을 소진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단지가 뭐 771가구 중에서 200가구 가까이 미분양이 됐기 때문에 약 한 20-30% 정도가 물량이 미분양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남은 14가구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서 1208명이 몰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6-1의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거의 뭐 한 98%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고 서울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14억이라는 분양가가 예전에 보면 이런 거죠. 주변 시세가 이렇고 14억이라는 가격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주변에 있는 단지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흐름의 거래량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억에 대한 그 분양 가격이 싸게 느껴지는 그런 흐름을 가져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그 흐름 자체가 뭐 분양 가격도 오르고 있죠.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죠. 그다음에 뭐 전세 가격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뭐 시장 흐름 안에서는 미분양들이 완판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분양 단지에 대한 그 완판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반스토리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그때 당시는 뭐 라이브로 제가 진행을 안 했죠. 진행은 안 하고 녹화본으로 했었는데 미분양 단지도 한번 주요 단지는 한번 그 유심히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분양 단지가 또 하나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미분양 단지를 뭐 무조건 나쁘게 보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미분양 단지가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권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다음 미분양 단지 이런 소식들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미분양 단지들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미분양 단지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무순위 청약을 도전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분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안에서 상품별로 양극화, 지역별로 양극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분양자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일들도 상당 부분 발생이 됐거든요. 자,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수분양자 미입지 사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안 나와서 뭐 전세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도 세입자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물량 그 퍼센트도 21%를
그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권을 팔아서 어떤 그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분양권 매도에 대한 지연 뭐 이런 부분들도 약 한 6%가 되죠. 예, 한 6% 정도 되죠. 그리고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한 23% 정도가 또 예, 확보를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시장이 좋으면은 뭐 기존 주택 시장 좋으면 기존 주택도 매각이 쉽게 돼야죠. 그래서 저뭐 전세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도 뭐 세입자 쉽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양이 좋다라고 하면은 뭐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들도 발생되는데 분양권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거는 여전히 미분양도 기회이긴 하지만 그 미분양에 대한 그 기회 또 청약 시장도 이렇게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입주율이 어쨌든 전국에서 입주율이 63%로 해서 전월 대비해서 0.6%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서울 같은 경우도 84.3%에서 79.2%로 5.1%포인트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도 78.5%포인트로 6.5%포인트가 하락한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무작정 그 주택을 뭐 선택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신축도 줄어들고 서울에 있는 집값도 비싸지고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미 가격이 오르면서 뭐 높은 그런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미분양의 기회 그리고 청약의 과열 이런 부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야 되고 만약에 선택하는 과정 안에서 조금 해답을 좀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한 매각 지연에 좀 어려움들이 있다. 분양권 매도하는 전략이 좀 어려워졌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고민들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고민을 넘어서 지금 진짜 나의 그 현실로 지금 눈앞에 나의 그 문제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은 대면을 좀 하면서 상담들을 신청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